와, 모니터 화질 정 뽀로로네. 자, 심페이님, 두 자녀 아빠가 부모님 모시고 어디 여행 갈 때 어떤 차 가지고 가야 돼요? 카니발이요. 오케이. 자, 와, 심페이님, 봄비가 왔어. 입춘이 지났으니까 분명히 봄비 맞죠? 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새싹이 돋는 새봄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AVP 차량 출고 영상 담습니다. 자주 설명을 해요. 상부에 날렵한 디자인, 그리고 GFRP 재질 안쪽에 이솔라 단열재, 주행 중 영상도 첨부를 합니다. 자, 아직도 기아에서만 하이리무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2자녀 이상 아빠들은 이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에 담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솔라가 노블레스 Z 썬팅 반사 필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스텝과 전후 바디킷이 외장에 전부입니다. 뭐 화려한 것보다는 아트원에서 기본을 늘 추구한다고 했죠. 외장 역시도 이 정도로면은 뭐 어디다 내놔도 결코 뒤지지 않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자, 일렬쪽도 오픈을 해볼 건데요. 야, 오늘 날씨가 좀 흐리지만 그래도 햇빛이 없어서 나름 잘 비출 것 같아요. 자, 일렬쪽 비춰주시죠. 와우, 리얼 카본 핸들 들어가 있네요. 자, 1열에는 기아 순정 하이림에 나오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고요. 디럭스 인문 시트, 그리고 뭐 당연히 12.5인치 보조 모니터 되어 있고요. 이렇게 리얼 카본 핸들, 이건 탐나. 미끄럼 방지, 땀이 차는 걸 방지하고 드라이빙 너무 멋질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와 상면 라인 매트가 깔려있는 전체 모습 한번 다시 한번 차분히 비춰주시죠. 어떠신가요? 이 정도로면 웬만한 고급 승용차보다 시동이 안 걸려있네, 심페이님. 네. 시동이 안 걸렸는데 모니터 딱 들어와 있어요. 그죠? 자, 1열 쪽 보여드렸고 2열 쪽이 중요합니다. 자, 본 차량은 어떤 내용으로 꾸며져 있는지 계속 시청해 주실 거죠. 자, 바닥 쪽 비춰주시죠. 바닥 쪽은 평탄함이 요트 바닥,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도 돼. 다크 브라운을 선택을 했고, 로우 브라운, 그레이 컬러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재질이기 때문에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청결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처음 보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제가 사이드스텝 밟고 올라가서 한번 앉아봐야 돼요. 운전석 뒤쪽에 이렇게 승차를 했고, 역시 조수석 뒤쪽 승차를 해봅니다. 제 키가 173인데 그대로 승차를 해도 아주 편안해요. 뭐 안으로 밀고 뒤로 쭉 뭐 하고 하는 시트 개조들이 있는데 자꾸 돈 들어가면은 안전성도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아트원에서는 늘 기본에 충실, 순정 시트 상태 그대로 사용해라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불황이고 돈 아까우니까. 맞죠, 심페이님? 자, 2열에 이렇게 성인이 승차한다는 거 보여드렸고, 여기 3열 쪽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3열이 디럭스 인문 시트가 안 됐네. 2열은 되어 있는데. 네. 우와, 이런 경우는 또 뭐지? 자, 이렇게 3열의 성인. 제가 앉았는데도 충분히 넉넉합니다. 자, 그리고 등판이 뒤를 이렇게 넘어가고, 오? 3열에도 목쿠션이 있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데, 3열만 리문 시트를 안 했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3열에 유아 시트를 놓을 경우에는 사실 리문 시트가 필요가 없죠. 그렇죠. 네. 근데 왜 목쿠션은 있지? 이건 뭐지? 저도 궁금합니다. 자, 이렇듯 둘, 여섯 명이 아주 편안하게, 성인도 편안하게 승차를 할 수 있는 모드인데요. 만약에 이 자녀 아빠가 부모님 모시고 어디 여행 간다 하면은 총 몇 명이죠? 여섯 명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일반 승용차로는 못 가죠. 자, 이렇게 독립시트로 유아시트 딱 할 수도 있고요. 엄마, 아빠, 그리고 부모님까지 편안하게 장거리 갈 수도 있는 것이 카니발에 담겨 있습니다. 뭐 GV80이나 앞으로 나오는 뭐 EV9은 모르겠어요, 심표님. 어쨌든 카니발을 아빠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는 아빠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둘둘 독립시트, 때로는 신기시트 꺼내면 뭐 8, 9명까지 탈 수가 있다는 것도 있죠. 여지를 남겨뒀다 의미를 둡니다. 자, 상부 쪽은 제가 2열로 가서 비출게요. 상부 쪽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상부 쪽에, 와, 늘 오늘은 좀 흐린데 좀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네, 전체적인 디자인 비춰주면은요, 보면 볼수록 볼매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7개의 금형,
딱딱딱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 늘 강조하지만 주행 중에 잡소리 AS가 없어야 돼. AS가. 예,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U자로 에어 덕트가 있는데 보이는 곳에 이렇게 네 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이게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 히터 바람, 특히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좀 있으면 뭐 더워서 또 난리가 날 거예요.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났지만. 자,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스크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 모두 가능하고 야간 운행 시에도 이렇게 결코 눈부시지 않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전체적인 디자인이 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도 비교해달라고 자주 설명을 했는데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되죠. 자, 앞쪽에 비춰주시죠. 오. 유튜브, 넷플릭스, 웨이브, KM 플레이어, 앱, 스마트 비 이렇게 많어. 모르겠어. 유튜브만 알아. 난 유튜브, 넷플릭스, 나 웨이브도 가입을 하면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 하나 실행해 볼까요? 리모컨 받겠죠. 리모컨으로 이렇게 커서 리모컨으로 쭉 앞에는 터치죠. 유튜브 딱 틀면은 뭐 요즘에 유튜브 없는 컨텐츠가 없죠. 아톤 24도 있고 오. 뭐냐 이건 뽀로로 마법사 뭐 그리고 실시간 뉴스 등 원하는 영상을 모두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거리 온 가족이 장거리 갈 때 뭐 아이들이 탔으면 뭐 뽀로로 탁 틀어주면 집중하죠. 예, 사실 이런 맛에 하이리무진을 타고 아빠들이 물론 뭐 GV80 뭐 소렌토 기타 뭐 외제차도 많이 있어요. 근데 2자녀 이상의 아빠들은 카니발이 왜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니까요. 맞죠. 자 이렇게 측면 쪽에서 1열 2열의 디럭스 입문 시트 3열 독립 시트 그리고 바닥에 유튜바닥 허니콤 블라인드 살펴봤습니다. 자 후속 쪽으로 가서 또 마무리할 건데요. 자 앉은 김에 살짝 설명할까. 아트원의 데모카가 본점에 2대, 용인 전시장에 3대, 뭐 거의 다 새 차입니다. 자, 본 데모카를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생각 있으시면은 바로 즉시 출고 그리고 뭐 어마어마한 혜택을 드릴 거니까요. 공개 댓글 꼭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2자녀 이상 분들에게도 공개 댓글 꼭 참조하시면은 살짝 더 남겨줄 거예요, 아마. 네, 후속으로 가시죠. 오! 신피님 큰일 날 뻔했어. 아톤의 큰 장점 하나 설명 안 했어요. 네. 제 현재 무시동 상태입니다. 무시동 상태에서 이렇게 조명도 나오고 그리고 모니터 하나 실행해볼까요? 뽀로로인데? 와! 화질 좋다. 근데 소리가 어디서 나요? 여기서 나네? 네. 네. 자체 스피커가 있다는 사실. 무시동 상태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 아톤 글로벌 하이리무진의 큰 장점입니다. 진짜 후속으로 가시죠. 자 이렇게 비갠 후의 공기는 너무너무 맑아요. 심피언님 그죠? 예, 그리고 맑은 공기 속에 이렇게 아톤 글로벌 하이리무진 후속 쪽에 보조 제동 등도 상당히 예쁩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르다고 자주 설명을 했고요. 카니발 그리고 글로벌 마크 아래쪽에는 바디킷이 장착되어서 출고되는 아트원 글로벌 하이리무진 두 자녀 이상 있는 아빠들한테 왜 선택되는지 후속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상부 쪽 먼저 비춰주시죠. 오 캠핑댕에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완벽 차단 개방 시에는 완벽 개방. 자 이렇게 주름식 커튼은 아무리 개방을 해도 이만큼 부분이 가리는데 가리는 것이 좋을까요? 뭐 좋지는 않겠죠. 예, 차단 시에도 뭐 햇빛 열기 한기 프라이버시 모두 확실한 차단 효과가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 앞쪽 비춰주시죠. 잠깐만 비추기 전에 뒤에 현재 시동이 걸려 있으면 여기서 막 연기가 나는데 예, 이제는 시동 안 켜고 설명을 해도 돼요. 심페이님 차분히 비춰주시죠. 앞쪽에 모니터 와우 뭐냐 뽀로로냐 만화영화인데 예, 앞쪽에 29인치 모니터에서 현재 저게 뽀로로인 것 같은데 네, 예, 영화가 나오고 있고 현재 무시동 상태라는 거 물론 볼륨을 키면 자체 스피커 나오죠. 그리고 1열에 2명 2열에 2명 3열에 독립시트 2명 바닥에는 요트 바닥 다크 브라운 4열에는 3D 매트 위에 기아 지급품 3D 매트 아래에는 순정 시트가 그대로 남아있죠. 예, 말 그대로 2, 2, 2, 3 구인승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요트 바닥 그리고 리무진 시트만 한 차량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패밀리카로는 카니발만한 차가 없죠.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이렇게 하이리무진 모니터가 달려있는 것을 원합니다. 아무리 비싼 차도 이런 하이리무진 형태는 없죠. 예,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가격 차이 한 300만 원 정도 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아에서만 하이리무진 나온다라는 생각하시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아톰 글로벤 하이리모진 꼭 참조하시고요. 자, 더불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전 본점에 두 대 그리고 용인 전시장에 세 대의 데모 전시카가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계약 주시는 분한테는 자 어마어마한 혜택 드릴 예정이고요. 더불어 다자녀 아빠들 역시 아톰으로 문을 두드리십시오. 뭔가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당연히 유선 전화로 주시면 상세히 설명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오늘은 모처럼 봄비가 왔어요. 예, 봄비가 왔고 이제는 봄이 온다는 증거죠. 하지만 경기 그리고 차도 많이 안 팔리는 것 같아요. 심피님 요즘에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아톤에서 나름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아톤 24 채널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어마어마한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아, 구독자 이제 3만 명쯤 있으면 돼요. 모두가 여러분들 덕택이고 또 신PD가 카메라 잘 잡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